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소름 돋는 장소에서 미스테리한 경험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30명가량의 아이들 중 방금 안문으로 들어온 이상한 여자가 보이는 건 나뿐인가 보다. 여자는 누더기 같은 옷차림새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며칠을 안 씻은 건지 꼬질꼬질한 행색이다. 수업 중인 교실에 당당하게 안문으로 들어왔는데도 어째서인지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도 눈치를 못챈것 같다. 선생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잠을 참아가며 5교시를 듣고 있었다. 여자는 누더기 옷과 산발한 머리를 낙풀거리며 가지런히 놓인 책상이 만든 길을 따라 걸어다녔다. 여자 쪽을 힐끗 쳐다보니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턱을 한쪽 팔에 댄뒤 수업에 집중하는 척했다. 에이, 저 여자 설마 귀신이겠어? 라고 하며 나는 흔히 말하는 영역도 가위 한 번도 안 눌려본 흔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그 여잔 귀신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여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몇몇 아이들에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지수가 푸는 책과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도 하고 달랑달랑 움직이는 인형이 달린 하은이의 볼펜을 보며 어린 아이같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여자가 귀신이든 아니든 수업 시간이니 아무도 눈치를 못챈것 같으니 나도 아는 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저승의 존재라면 더더욱 아는 척 해선 안 된다는 걸 수많은 공포 이야기를 읽으며 익힌 지식 중 하나였다. 그자 여기 3번 문제 풀어볼 사람?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선생님하고 눈 마주쳐서 문제 푸는 사람도 되기 싫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12월 4일이네. 12에서 4를 빼보자. 8번 나와. 호명당한 아이가 일어나려고 의자를 뒤로 빼는 소리를 들은 뒤 고개를 들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현정이의 목을 칼로 긋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를 보고 나도 모르고 히익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휙 마이너스. 여자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공부에 열중하는 척 고개를 푹 숙이고 펜을 바삐 돌리며 여자가 눈치를 못 챘길 바랄 뿐이었다.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잔 아니겠지 하며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살짝 들어봤더니 그 여자의 더러운 옷자락이 보였다. 나는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교과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강제로 눈을 마주친 뒤 말했다. 이거 봐, 아까 눈 마주친 거 맞잖아. 쇳소각을 긁는 듯한 목소리에 여자 웃음소리를 끝으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에서 기절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군대에서 근무하다 들은 이야기라 합니다. 전방에 보면 막 철조망 길게 쳐져 있고 반대쪽에 북한이 있고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경계를 서는데 철조망 따라 쭉 걸어 다니면서 경계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철조망이 길다 보니까 경계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대요. 선임이랑 후임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 마침 선임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둘러보니 화장실이 있더랍니다. 잘됐다 싶어 얼른 가봤는데 사용금지라고 적혀 있었대요. 하지만 너무 급했던 선임은 그냥 그 팻말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후임은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임은 화장실에서 계속 볼일을 보고 있는데 처음 둘러봤을 때랑은 다르게 주위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진짜 변기랑 벽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이길래 괜히 불안해서 후임한테 말을 걸었대요. 야, 밖에 있냐? 그러다 대답이 없길래 좀더 크게 불러봤는데 대답하더랍니다. 후. 선임은 후임이 반말했나 싶어서 열받아서 한 소리 하려다 어쨌든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봐주기로 했대요. 이니 어딨는데? 라고 하니 후임이 또 대답했습니다. 후. 선임은 화가 나서 볼일 다 보고 한 소리 하기 위해 나왔더니 후임이 장난스럽게 웃더랍니다. 쾌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선임은 너무 열받은 상태라서 쾌변이고 먹건 선임한테 반말하고 둘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라고 하니 후임은 자기는 반말한 적 없고 대답한 적도 없다며 억울해하더랍니다. 일단 선임은 경계 서던 거 끝내고 이야기하자며 생활관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후임에게 화장실 안에서 어디 있냐고 대답했는데 네가 우우하지 않았냐면서 화를 막 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던 찰나 고참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서 대답을 했더니 고참이 깜짝 놀라더니 혹시 사용금지와 장시를 썼냐며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 고참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귀신이 자주 나오고 자기도 원래 있던 고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경북에서 사투리로 위아래 할 때 위라는 말이 경북 사투리로 우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독교재단이라 교내에 예배를 드리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항상 어두웠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교실에 가면 이상하게 오싹했습니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교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죠. 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고 집으로 가자며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교실 창문 밖으로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저기 상처 가나 있고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한복이라니 너무 놀란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교실 창문을 가리키며 어떤 여자애가 우릴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어두컴컴한 밤하늘밖에 보이지 않았고 전 분명히 여자아이를 봤는데 말이죠. 그러자 한 친구가 창문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이냐더라고요. 너 요새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얼른 집으로 가자고 제 팔을 이끌었어요. 친구들과 학교를 나오며 교실 쪽을 보니 창문은 실제로 2m 정도는 되는 높이였고 창문 아래쪽에는 나무조차도 없었습니다. 절대 여자아이가 창문으로 교실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렇게 헛것을 본 것으로 넘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꿈에 그 여자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오던 아이는 저에게 울며 외롭다고 같이 놀아달라며 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프던지 저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쫓아오던 아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저는 여자아이가 나타났던 창문 쪽을 모두 커튼으로 가린 후 연습했고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느새 축제날이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춤의 소질이 없었던 터라 친구들의 배려로 맨 오른쪽 구석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무대 커튼 뒤에서 또 그 여자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웃으면서 커튼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아이를 본 순간 너무 놀라 스텝이 꼬여버려 그 아이가 잡고 있던 커튼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아이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 입을 막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연을 다 마치고 저 때문에 무대에 다 망친 것 같아 미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친구들에게 그 여자아이를 또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우리 학교 괴담 중에 들은 게 있다고 하며 아이 귀신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원래 6.25 전쟁 직후에 다친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육원이었는데 그때 죽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자주 나타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연혁에는 보육원이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초대교장 선생님도 보육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방학이라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두 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남자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더라고요.
두 명은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남자의 등 뒤에 엎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혀 있는 사람이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어딘가 아픈 것처럼 창백하고 머리에는 비니 같은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는데 뭔가 가까워질수록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앞에 걸어가던 두 사람이 뒤에 엎혀 있는 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팔도 그 남자를 받친 게 아니라 그냥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등 뒤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세 사람을 지나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엎혀 있던 남자의 하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땐 그 엎혀 있는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봤던 두 사람만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저희 동네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 목욕탕 보일러실이 폭발해서 인명피해까지 났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죠. 며칠 뒤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이야기로 학교가 떠들썩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그 목욕탕 사고로 저희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잘 모르는 친구의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제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큰 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친구와 교실로 돌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 어머니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대.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애는 얼마 전 제가 길에서 마주친 남자였습니다. 등에 하체 없는 사람을 업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지금도 인터넷에 대구 목욕탕 폭발 사고라고 검색하면 관련 뉴스가 나오죠.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종교가 불교예요. 저는 그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은 불교, 반은 무교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인해 불교를 완전 믿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승사자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저를 데려가는데 병원 밖을 보니 병원 밖에 저승사자가 한 명 더 있었고 그 뒤에는 남자 세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서웠지만 반항 한번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제 동생 집으로 가더라고요. 동생 집 마당에는 개 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강아지 털 때문에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동생 집의 개집이라니. 그러고는 저승사자가 남자 셋과 저를 그 개집 안으로 들어가라며 지시를 했고 남자 세 명은 차례차례 개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저는 진짜 그 개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문득 불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눈물 흘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불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고 저승사자 두 명이 양옆으로 절 잡더니 계집에 억지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시더니 불경을 외우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되돌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동생이랑 엄마는 울면서 너 지금 방금 죽다 살아났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퇴원을 하고 동생이랑 집에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계집에 들어간 남자 세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 너 개 키우냐며 물어봤습니다. 근데 동생이 말하길 아우 말도 마 언니. 남편이 개 한 마리를 어디 가서 데리고 왔는데 글쎄 새끼를 뵌 거야. 언니도 알지? 나게 싫어하는 거? 근데 또 새끼가 태어났는데 수컷만 세 마리야. 암컷이면 키울까 생각했는데 그냥 누구져 버려야겠어.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친구의 남자 선배입니다. 축제 때쯤 그 남자 선배님께서
미술원의 화장실에 갔습니다. 원래 음침한 미술원 건물인데 화장실이라 더더욱 그런 분위기였고 선배는 당연히 빨리 일을 치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으면서 문득 거울을 봤는데 그곳에 비친 그 무언가에 놀라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거울에는 뒤에 있는 화장실 문들이 보이는데 그 문들은 천장과 바닥에 한뺨 정도 사이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과 천장 사이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그 틈 사이로 얼굴을 낄 수 없었고 더욱이 문과 바닥 사이로 보이는 틈으로는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선배가 본 게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그 얼굴의 표정이랄까 분위기가 계속 쳐다보면 자기에게 무슨 말을 걸 것만 같아서 선배는 눈도 못 떼고 있다가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뛰쳐나왔습니다. 선배는 미술원을 빠져나와 정문을 가는 길 중 가장 빠른 길인 소나무 숲길로 갔고 있는 힘껏 뛰다가 지쳐 걷기 시작했을 때 어디가 어디가 라는 소리가 발 밑에서 들렸습니다. 보통 친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 빠르게 재촉하는 말투로 어디가 어디가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선배는 혼비백 산한 채로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뒤를 보면 혹시 그 얼굴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따라오는 게 아닌가 해서 말이죠.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가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그 친구는 TV 쪽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친구의 자리로 모이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은 뒤 그 친구 자리로 모여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너무 졸리다며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그 시끄러운데도 엎드려 잠이 들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친구가 발작이라도 하듯이 몸을 크게 한번 부르르 떨더라고요. 오 자다가 가끔 발작 비슷한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희는 친구를 보며 킥킥거리며 웃었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펼쳐져 있던 책에 펜으로 무언가를 휘겼고 빠르게 휘갈겨 쓰더니 누가 뒤에서 확 밀친 것처럼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나 보기 위해 친구가 달고 자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책에는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깨워줘. 그 세 글자에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저와 친구들은 엎드려 있는 친구를 엄청나게 흔들어서 겨우겨우 깨웠습니다. 그 친구는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나 동공이 풀린 채로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춥더랍니다.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 뭐라도 걸쳐야겠다 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안 움직였대요. 뭐야? 라며 생각함과 동시에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새빨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보이더랍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얼굴에 눈코입이 없었는데 친구가 계속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코입이 서서히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친구를 보며 씩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엎드려 있는 친구 등에 올라타더니 귀에다 대고 일어나고 싶어? 네. 라며 막 웃더래요. 이어 그 귀신은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그저 창문으로 나랑 같이 가면 일어나게 해줄게 라며 또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더랍니다. 그 순간 친구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온 힘을 다해 일어나 깨워줘 라는 글씨를 적었고 그때 등 위에 올라타고 있던 귀신이 등을 다시 미쳐 엎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뒤 저희가 깨우니 웃음소리가 서서히 없어지며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다행이에요. 저희 교실은 5층에 있었거든요.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이야기예요. 그분께선 군 복무 중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완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댁이 산골이라서 도심지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했다고요.
보통 같으면 집으로 굳이 안 가도 될 만한데 휴가 날짜 하루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었던지 그 어두운 밤에 언덕을 올랐네. 그런데 언덕을 오르는 도중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더랍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는데 여자가 미동도 없고 그냥 형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 아주 천천히 지그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랄까 산 사람이 아닌 듯한 기분? 그때 당시에 기싸움에서 귀신에게 지면 영혼이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고 술기운을 빌려 쳐다보지 말라며 소리를 쳤대. 하지만 그 여자는 대답은 그냥 표정에 하나 변화도 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더 소름 끼쳤던 터라 계속 소리쳤지만 여자는 미동이 없었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 뺨을 막 때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없고 계속 그 형님을 노려보더랍니다. 그제서야 형님은 겁을 먹어서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갔대. 그 여자가 찾아오진 않을까 무서웠지만 그 여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날 그 언덕을 가기는 싫었지만 아까운 휴가 기간이라 다시 언덕을 넘어 시내로 놀러가기 위해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경찰차가 가득하더래. 혹시나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형님은 경찰에게 물어봤대. 야, 어제 여자 한 분이 여기 나무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 근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이 자국이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관련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자다가 일어났고 얼마나 잤는지 시간이 가늠이 되지를 않았다. 옆에 있는 박이병을 푹푹 찔렀다. 내야 몇이냐? 9고 5 1시 4 30분 2입니다. 야, 그럼 우리 근무시간 20분이나 초과했네. 후에 그 그렇으니 야, 뭐야 왜 근데 다음 근무자 안 올라오냐? 어? 행정반에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리버리한데 말까지 더듬는 박이병이 항상 답답해. 전화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고 그때 박이병이 내게 말했다. 으이, 이병장님 다음 근무자가 올라옵니다. 저녁부터 내린 눈이 우리가 근무를 나올 때쯤 멈췄고 강한 추위만 남았다. 그래서 근무자들은 모두 방한복과 방한화 마스크나 기막에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이 초과되어 1초라도 잠을 편하게 못 자는 상황이라 수하고 뭐고 그냥 빨리 가서 환복하고 잠을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더구나 포대왕고였던 나는 아무것도 꺼릴 것 없었기 때문에 다음 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도 못 해줄 생각도 없이 그냥 초소를 내려왔다. 다음 근무자들도 늦은 것이 미안했는지 별말 없이 초소로 들어갔다. 우리는 타이어로 되어 있는 계단의 커브를 지나 거의 막사에 다와 갈 때쯤이었다. 갑자기 박이병이 흠칫 걸음을 멈췄다. 헤이 벼병장님 암어? 빨리 들어가자 좀. 밥알자국이 뒤돌아 우리가 내려온 발자국을 보았다. 올라가는 발자국은 없고 내려오는 발자국만 찍혀있었다. 뭐야? 근무자 올라왔잖아. 야 박이병, 아까 걔들 누구였냐? 누구자? 자잘 모르겠습니다. 벼병장님이 너무 빠발리 내려가 버리셔서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럼 우리가 근무교대한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무서웠지만 일단 초소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앞서 걸으며 초소 계단을 올라갔다. 박이병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걸어오도록 시켰다. 커브를 조심스럽게 돌았는데 후방을 주시하며 오다가 걸음이 늦어졌는지 박이병이 따라오는 모습이 안 보였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박이병에게 말했다. 야 어리버리한 놈아 빨리 안 오냐? 헐레벌떡 뒤쫓아온 박이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안 그래도 굼뜬 애가 방한복에 꽁꽁 싸매고 있으니 더 둔해 보였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선 초소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없어 보였고 우리가 초소를 나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기분이 이상해진 나는 문득 시계를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시간은 근무교 대시간 10분 전인 1시 정각이었다. 나는 뒤에 서 있는 박이병에게 다시 물었다. 그야, 네 시계 다시 확인해봐라.
이상합니다. 아께는 분명, 아유 진짜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죄송합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났고 둘 다 잠에 취해 벌어진 생각이라고 들자 멍청한 박이병에게 더욱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박이병에게 화를 내렸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 박이병 쪽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병장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평소 잠을 잘 설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안방에서 손톱을 깎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날은 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셨었고 안방에는 어머니만 계셨는데 어머니는 평소에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미신을 항상 얘기하시던 거라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톱을 깎는 소리가 굉장히 오래 들리더라고. 분명 시간상으로는 열 손톱을 다 깎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죠. 그 소리가 계속 신경에 거슬려 잠을 못 자다가 물이라도 마시자는 생각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안방을 보니 어머니는 책상 밑에서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등을 돌린 채 손톱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거기서 뭐해? 안방에 가면서 물어보는데 문득 침대를 보니 어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불을 켜보니 책상 밑에 있던 그 사람은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온 몸에 소름 돋아 엄마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곤 불을 다시 끄고 자려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 딱, 딱.